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JLB에서 나온 미스터빈이라는 제품인데요. 그 중에서 보면 할머니입니다. 할머니하고 고양이가 나와 있는데, 뭐 집주인인가? 저도 꽤 많이 봤는데, 이건 캐릭터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없네요. 자, 하여튼 뭐 미스터빈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다 미스터빈한테 좀 괴롭힘을 당하는 스타일이 아닐까 싶은데, 자, 이렇게 총 6종류가 나와 있는데요. 미스터빈 두 종류가 나와 있고요. 미스터빈 여자친구 어마고부가 나와 있고, 그 다음에 할머니 하나하고, 많이 좀 그 골치당하는 이제 경찰들인 캐릭터 같은 거 두 개 나와 있습니다. 피규어 들어있는데, 고양이가 어떤 게 들어있을까? 정말 아즈라이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. 자, 카드가 세 장이 들어있는데, 제품 그 캐릭터에 대한 설명은 안 써있어가지고, 자, JLB 뭐 카드만 뜨는 회사라서 카드는 좀 좋은 것 같고요. 자, 들어가라. 자, 뒤쪽에 보시면 미스터빈 얼굴 이렇게 세 개 되어 있고요. 애니메이션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이제 시트콤 비슷한 건데, 영어 모르셔도 그냥 보시기만 해도 딱 무슨 얘기인지 아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영국에서 뭐 시청률이 60%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. 자, 할머니인데, 옛날에 그 미스터빈이 영화인가에서 막 할머니로 변장한 거 있던데,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. 뭐 집주인이나 뭐 그런 거 관련된 그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보도록 할게요. 고양이는 저번에 그 아지라이 같은데요. 스모프에서 나온. 네, 맞네. 거의 그 사이즈로 나왔네요. 네, 그거 그냥 갖다가. 한것 같고요. 자, 이것도 뭐 당연히 뭐 레고 발판에 끼워지겠죠. 끼워지고, 자, 발판 아주 이쁘게 잘 나왔고요. 자, 이거는 고양이 하나 마음에 든다. 자, 이거는 카드 거치대라고 돼 있어가지고요. JLB 건 카드가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카드 거치해놓고 뭐 집에서 포카를 치시든지 뭐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할머니 놔주세요. 팔이 왜 손이 네 개나 들어있냐? 팔이 세 개, 손이 네 개. 막 갖다 넣는구나. 자, 이것도 또 끼워놓고 뒤로 돌려봅시다. 겉박스는 좀 퉁퉁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, 손이 이거 짝짝이로 들어있구나. 자, 이렇게 끼워주시고, 그 다음에 얼굴 끼워주시고, 얼굴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? 자,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, 자, 커피. 자, 하나 들고 계시고, 자, 할머니 얼굴 좀 보여주세요. 자. 이게 뭐야? 이 녹은 건가요? 아, 녹았네, 블록이. 블록이 녹아서 녹은 건가? 그렇게 만든 건가 싶었는데, 녹았나 보네, 블록이요. 이런. 할머니 머리가 빠지셨네. 이렇게 돌릴 수도 없고. 이런. 네, 아까는 좀 손이 하나 녹아있더니, 이번엔 또 머리가 이렇게 녹아있네요. 자, 그리고 얼굴 스타일도 좀 약간 좀 호러 스타일. 좀 엽기적으로 해놨고요. 예, 이건 뭐 이런 거 커피잔 하나 들어있고 뭔가 프린팅도 없고 너무한다. 카드하고 발판만 신경 썼고 가장 중요한 피규어는 너무 좀 대충 만드는 것 같고요. 그나마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건 자, 이런 이쁘장한 고양이 한 마리 들어있다는 거. 그거 하나 좀 좋네요. 근데 고양이라고 보기에는 뭐 개보다 더 커. 사자 같아. 예, 이런 제품인데 뭐 국내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들어와도 아, 이런 거 있나 보다 싶은 생각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미스터빈 애니메이션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심심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야옹 가자 미스터빈 혼내주라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내가